오늘은 경기도 광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힐스테이트 광주 곤지암역 바로 분석하도록 하죠.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신대리 25번지 일원입니다. 최고 22층 10개동 635세대 아파트고요. 특별공급이 318세대, 일반공급이 317세대입니다. 뭐 비슷하게 나오네요. 전용 84가 627세대로 84가 주력입니다. 수도권 성년자 만 19세 이상 되는 성년자나 미성년자인 세대주가 청약 가능하고요. 경쟁 시 경기도 광주시 1년 이상 거주하신 분이 우선입니다. 광주시 1년 이상 거주하신 분만으로 다 마감이 안될것 같으니까 뭐 수도권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당첨 제한 거주 의무 적용되지 않고요. 전매 제한은 6개월 걸리네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격이 아주 저렴하게 그렇게 나오지는 않는다라는 이야기겠죠. 모집 공고일은 8월 2일이고요. 특별공급일은 8월 12일. 일반 공급일은 8월 13일, 일반 공급 1순위가 8월 13일, 2순위는 8월 14일입니다. 당첨자 발표일은 8월 21일. 제가 항상 중복 당첨 주의해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아파트에 동시에 두 개가 당첨이 되면 둘다땡 떨어지는데 제가 혹시라도 당첨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날 중복 청약하지 마라고 하는 이유가 청약만 하는 거로 부적격되진 않습니다. 떨어지진 않는데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청약만으로 떨어지진 않고요. 둘다 당첨이 되면 둘다 떨어지게 되는데 부부 중에 한 사람은 괜찮고요. 한 명은 살려줍니다. 그런데 이게 혹시라도 내가 설마 둘 중에 내가 둘다 되겠어? 라고 생각했는데 둘다 돼버리게 되면 청약 통장만 날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주의하라는 거고요. 둘다 청약만 하는 거. 둘다 청약했는데 한 개만 당첨이 되면 그냥 한개 당첨은 그대로 인정이 됩니다.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한번 더 설명을 드렸고요. 입주 예정일은 2027년 5월이 되겠습니다. 입지 한번 볼게요. 입지. 병강선, 판교역에서 이매역, 성남역, 이매역 지나서 쭉 오죠. 경기도 광주시 초월역 지나서 여기가 초월역, 광주, 경기 광주역, 그다음에 곤지암역 여기입니다. 곤지암역. 자, 시간이 판교에서 23분 타면은 뭐 경강선 타면 23분 걸린다고 하니까 이게 뭐 자주 오진 않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교통 환경이 많이 개선이 됐고요. 좀 확대해서 한번 볼까요? 자, 여기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자, 여기. 요 지역이 힐스테이트 광주 곤지암역이고요. 역 주변에 이렇게 도시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1단계, 2단계 곤지암역 세권 개발도 됩니다. 나중에 이쪽이 개발이 되면 시너지 효과는 좀 나올 것 같고요. 지금은 좀 다소 좀 횡하겠죠? 여기 곤지암천도 있고, 곤지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있는데, 여기서 다니려면 아무래도 바로 도보 굉장히 뭐 편한 거리는 아닌데 못 다닐 거리도 아니지만 뭐 완전 학군 좋은 학교 가깝다라고 할 수는 없고 다닐 수는 있는 거리 정도 될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제 도시개발 사업이 잘 되면 되겠죠. 역 주변이 개발 안될 수가 있겠습니까? 개발이 되면 미래에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옵션은요. 84A 기준으로 2200만 원뭐 무난하게 나온 것 같고요. 시스템 에어컨 5대 978만 원, 현관 중문 100 55만 원. 이 정도는 저는 뭐 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욕실 고급화, 바닥 고급화, 벽, 주방, 장식장, 뭐 빌트인 가전은 추천하지 않고, 이런 것들은 뭐 개인 취향이니까, 뭐 알아서, 개인 취향이니까 알아서 필요하신 분들은 하시고, 현관, 주방, 팬트리 통합, 요거는 무상 옵션인데, 저는 요거는 뭐 굳이 현관 주방에 팬트리 통합은 굳이 안 해도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발코니 확장하시고 시스템 에어컨 하시고 중문은 반드시 하시고요. 나머지는 알아서 하시고 가전제품은 입주할 때 그냥 하십시오. 자, 84A 448세대 84A가 주력입니다. 대부분이네요. 고민할 필요도 없네. 포베이 판상형 구조, 맞바람 치는 판상형 구조에 하나, 둘,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공간 4개 있고, 드레스룸이 있고, 있을 거다 있네요. 여기 팬트리 있고, 그런 거 확장하지 마시고, 그대로 팬트리로 쓰는 게 좋습니다. 84A 하시면 되겠네요. 84A가 주력입니다. 고민하지 마십시오. 84B는 타워형, 139A 대형, 4세대인데, 5베이. 뭐, 돈 있는 분들은 뭐, 하셔도 되겠죠.
139B, 6베이. 와, 공간이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알파룸까지 6개. 베란다까지 하면 7개네. 아무튼 뭐, 고민하지 마시고 842 하십시오. 842 주력 평형이니까, 4베이 판상형 구조 842 하시고, 뭐, 돈 많으신 분들은 130 하셔도 되는데, 뭐, 투자 목적으로는 그렇게 뭐, 추천하진 않습니다. 단지 배치동은 남동향, 남서향으로 무난하게, 여기가 남향이니까요. 이 방향이 남향이니까. 그렇죠? 여기가 남서향, 남동향 되겠습니다. 일조권 확보 뭐 괜찮겠네요.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가격을 봐야겠죠. 가격 84A 6억 900만 원. 완전 저렴하진 않는데 그렇다고 엄청 높지도 않는데 아, 좀 고민되는 가격이네. 이게 딱 분양가를 이렇게 책정하거든요. 항상 이게 완전 저렴하면 무조건 로또고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반대로 그렇게 저렴하면 건설회사들이 수익이 나빠지니까 그렇게까지는 분양가 상한제가 아니면 책정하진 않고 지나치게 높게 책정해 버리게 되면 다 포기해 버리니까 딱 이렇게 애매하게 합니다. 3.3제곱미터당 1,809만 원 나오네요. 전용 84가 물량은 448세대고 1,809만 원, 6억 900만 원. 아, 이거 고민되는 가격입니다. 주변에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도 해봐야지. 낮지 않은 분양가, 낮진 않습니다. 1,809만 원인데, 곤지암 쌍용 2차, 이게 2000년이니까, 입주연도 차이가 나니까, 바로 옆, 인근에 있는데요. 감안을 하면은, 요 정도 차이인데, 20년 차이가 나니까, 20년 감가 생각해보면, 건축비 한 500만 원, 600만 원 붙이더라도, 뭐, 아, 이게 좀 애매하네. 힐스테이트 초월역. 초월역이, 2024년에 입주한 힐스테이트 초월역이 1,567만 원 정도니까 초월역보다도 오히려 높네요. 물론 그동안에 건축비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 이게 2027년 입주니까 3년 입주 차이가 나고 건축비가 많이 오른 점을 감안해 보면 이해는 할수 있지만 우리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좀 아쉽다. 지금 초월역 근처는 인프라가 그래도 좀 괜찮은데요. 초월역 모아밀에도 파크이스가 요 정도 500만 원 정도. 이 편에서 해산 광주역. 이거는 뭐 입지 차이가 나니까. 얘들은 뭐 2200, 2300만 원 정도 하는데. 광주역 자이네 힐스 자이하고. 근데 이건 입지 차이가 나니까 뭐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고. 제 생각에는 좀, 좀만 한 1700만 원 정도 저렴하게 나왔다면 좀더 괜찮지 않았을까. 평당 3.3제곱미터당 1000만 원 정도. 아, 100만 원 정도만 저렴했다면. 분양가로 따지면 전용 84 기준으로 한 3천만 원, 4천만 원 저렴하게 나왔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운 마음도 듭니다. 경기도 광주시는 2024년 올해까지 입주 물량, 와, 너무 많다. 올해까지는 과잉이고요. 2025년은 없다가 6년에 또 있네요. 그래서 2027년 정도 넘어가면 아마 입주 물량이 줄어들 수도 있는데 2027년에도 이렇게 물량 나오니까 꾸준하게 물량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분양은 생각보다 없네요. 6호. 작년에 1월, 2023년 1월에 679호였는데 지금 6개 남았으니까 미분양은 뭐 크게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자, 입지는 3.5점? 3점 줄에다가 그래도 주변에 좀 도시개발 사업을 할것 같아서 지하철역도 있으니까 3.5점 줬고요. 아, 가격은 그냥 3점 줬습니다. 쏘쏘. 소소한 3점. 교통은 뭐 이게 서울이나 서울 가까운 지역들 지하철이 잘 되어 있는 지역 같으면 4점까지는 안 주는데 왜 바로 초역세권은 아니니까 역세권이 아니기 때문에 지하철역도 골든라인은 아닌데 광주 같은 경우는 지하철역이 이렇게 촘촘하게 교통망이 연결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도보 거리 정도라면 좋다. 괜찮은 점수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지역 차이를 감안해서 4점을 줬고요. 편의시설 3.5점 주변에 개발된다는 게 전제 조건입니다. 학교도 뭐 그래서 뭐 이용할 수는 있으니까 바로 옆은 아니어서 3.5점 줬고요. 브랜드 힐스테이트 쾌적성 곤지암촌이 있어서 이런 데서는 점수가 좀더 좋습니다. 그래서 별 3개 줬고요. 뭐 거주 목적에 뭐 완전 투자 목적 분양권 전매 투자 목적으로는 지금 분위기 아직 완전히 뭐 회복세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추천하진 않고요. 실거주 목적으로 자금이 되는 실거주, 장기 실거주 목적의 실수요자라면 뭐 청약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